구덩이에서 어떻게 물이 생길까? 구덩이를 파고 비닐로 밀폐해놓으면 흙에서 증발한 수증기 때문에 구덩이는 수분 포화 상태가 된다. 결국 수증기는 다시 액화되어 물로 바뀌어 안쪽 바가지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 넘어갔는데 냄새나는 것 같아. 야, 가니까 강호동 유재석 팔대로서 조금씩만 달라고 그랬더니 어우 자기도 본인들도 급했기 때문에 빨리 해가지고 이만큼 꽉 잡았어요. 아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 녹아요? 아유 안 녹아요. 따뜻한 거 만져봐. 따뜻하다. 따뜻하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줌을 받았습니다. 그죠? 네. 요게 이제 만들었어요. 오 대칭으로 예. 굵은 모래 굵은 자갈 모래 그다음에 이제 한지 깔고 숯 깔고 그죠? 네. 그걸 이제 대칭으로 해서 그럼 지금부터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오줌을 정사하는 장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한 번에 많이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많이 안 되고. 천연 정수기에 늘매의 오줌이 부어지고. 자갈과 모래, 숯, 그리고 이끼와 한지로 만들어진 천연 정수기로 오줌을 정제해 물을 얻을 수 있을까?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오줌이 걸러지는 과정을 지켜보는데 드디어 한두 방울 떨어지는 물! 과연 성공일까? 이야! 아, 이게 알루미늄 정수가 지금 신기하다니까요? 이야! 어? 자 이게 지금 정수가 잘 되는 게요. 제가 아까 들었을 때 저희가 숯 있잖아요. 네. 숯을 굉장히 잘게 잘 빻아야지 정수가 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제가 이제 늘매핀 천연 정수기로 오줌을 정제해 물었기 성공. 한참 몇 시간째 구덩이만 바라보는 지영팀. 불안한 마음에 구조 요청을 보내자 도움을 주기 위해 최현지 선생님이 한 걸음을 달려오셨다. 자, 제가 아까 챙겨온 봉지인데 언니 이걸로 어떻게 하게요, 시영씨? 저희가 네. 이걸로 나무에서 물을 모으는 거죠. 나무에서 물을? 그렇죠. 아니, 아까도 계속 이 두 사람은 제가 도대체 뭘 한... 아니, 얘네들을 왜 감싸... 숨 쉬어야 되는데! 나뭇잎까지를 비닐봉지로 묶는 지영팀! 과연 이렇게 해서 물이 생길까? 아, 지영 나쁜 사람 저... 나무 숨을 못 쉬게 하나? 역시 나무에서 진짜 물이 나와요. 이거 왜 나와요? 이게 네. 잎이 네. 늘 물을 막 내보내고 있다니까요. 수증기 형태로. 아 그래요? 네. 잎에서 기공이라는 데가 있어요. 기공. 네. 구멍이 있는데. 구멍. 네. 그런데 거기서 네. 물을 내보내.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된 물은 일부 쓰이고 나머지는 잎을 통해 수증기가 되어 배출되는데 이것을 증산작용이라고 한다. 증산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져 나뭇잎에 묶어둔 비닐봉지에 수증기가 모일 동안 다시 구덩이를 파놓은 장소로 이동하는 지영팀. 과연 이번에는 물이 생겼을까? 오! 자, 지금 7시간째인데요. 수증 그렇게 저는 큰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여기 물방울이 엄청나게 맺혀있는데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천천히 거기 조심해. 네, 천천히. 바가지! 바가지! 굉장히 그, 개미가 먹을 만한 소량의 물과, 여기 지금, 지금 뭐, 모래와 하기도 막 있지만, 여기 지금 분명히, 이 새끼가,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바가지. 바가지에, 극히 소량의 물! 자, 이걸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7시간. 네. 7시간째 극히 소량의 물이 지금 바가지에, 선생님! 지금 7시간째인데요. 네. 여기는 지금 뭐 물방울도 굉장히 많고요. 네. 정말 극히 소량의 물만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야, 그래도 진짜 실제로 모으셨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네. 여름은 아무래도 아침과 낮, 저녁의 네. 온도차가 극심하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는 정말 훨씬 많은, 일교차가 심할 때는 훨씬 많은 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네. 요 정도만 해도 뭐. 겨울이어서 그래서 네. 네, 그래도 참 좋은 방법을 잘 찾으셨네요. 이거 물이 지금 더 빨리 마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네. 요것도 요건데 아까 네. 저희가 해놓은 나뭇잎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나뭇잎 마시죠. 기대가 더 많이 맺혔을 것 같아요.
방송 어떻게 할까요? 이거 제가 한번 해보세요. 어. 제가 여기 제 앞에서 제일 네. 큰 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어, 물이 그냥 쭉쭉 빠져치룩했는데. 자. 자, 어, 풀었습니다! 첫 번째 거! 짠! 뭐 많아? 에? 잠깐만, 잠깐만. 저 이거 아니야! 뭐가 있을 거예요! 뭘, 왜? 자, 여기 가위 있습니다. 아니, 그것만 없는 거 아닌가? 어? 어머. 하나도 없네. 어, 잠깐만. 이거. 또 다요! 봐봐. 어. 딴 거 풀어보자. 이거. 얘가 이게 죽었을 거예요. 아마 이 나뭇잎이.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이게. 비닐봉지를 모두 풀어보지만, 물방울조차도 생기지 않았다. 그 이유는,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증상작용이 활발히 일어나지만, 온도가 낮고 건조한 가을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영팀은 아쉽게도 나뭇잎에서 물었기 실패. 현재 지영팀은 구덩이에서 얻은 소량의 물만 확보한 상태다. 자, 이제 저희가 실험을 위해서 물을 안 먹잖아요. 네. 목마르지 않아요? 아, 너무 말라요. 줄 것 같아요.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는 이게 진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데 약수터나 이런 데 있으면 그냥 그거 포함 되긴 하는데. 좀 이길 것 같은데 그냥. 그냥. 어머, 약수터라뇨. 반칙은 절대 안 되죠. 말과는 달리 끝까지 물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늘매팀. 자, 우리가 우선, 우리가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이 새벽이니까 우리가, 예.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여러 가지 소품을 갖고 왔으니까 우선 네. 본 다음에, 아, 우리 그거 갖고 왔잖아요. 가지 수건이랑 그 끈 묶는 거. 네, 맞아요.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있어. 왜 어렸을 때 우리 약수터 엄마 아빠랑 다니다 보면 바지 밑에 다 젖어가지고 풀잎에 막 물 묻은 거 젖어가지고 막, 응? 막 비 온 것처럼 네. 바지 젖은 적 있잖아요. 네.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그 가재 수건에 물을 막 돌아다니면서 묻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짜내면 어느 정도 물이 나올 것 같아요. 늘매 말이 끝나자마자 발목에 손수건을 묶는 늘매팀. 과연 이 방법으로 물을 얻을 수 있을까? 이리저리 풀숲을 뛰어다니며 풀잎에 맺힌 이슬을 손수건에 흡수시키는데 시간이 지나자 촉촉하게 물기를 머금은 손수건. 오! 정말 되긴 된다! 자, 그렇다면 힘을 모아 계산이라고 과연 얼만큼의 물이 나올까? 자, 나 좀 빨리 불러서 얼른 전에 자, 불러서 빨리. 예. 자, 빨리. 자. 아, 진짜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아, 나와야 될 텐데요. 이게 힘을 꽉 주셔야 돼. 오! 우와! 우와! 많이 왔어! 우와! 우와! 많이 왔어! 이게 새벽 기술이라. 우와! 많이 왔어! 저기만큼! 늘매팀 이슬에서 물었기 성공! 1분이 남았는데요. 시간을 넘기면 안 되는데. 오고 계시나요? 오, 저기 늘매팀 오고 있습니다. 와. 그런데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영팀 이렇게 시간 넘기시면 탈락인데. 오, 오고 있나요? 오, 저기 보이네요. 어, 지영팀도 오고 있습니다. 네. 10. 무거워. 자, 많이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야, 10시간. 당장 10시간 동안 이렇게 불과하기를 했는데요. 어, 지금 어둠이 내렸나? 그러니까, 어느 팀부터 볼까요? 지영팀. 예, 아, 저, 되게 많이 구하시네요. 너무 무거워요. 그렇죠? 아.